인도 클라스지라 물을 그냥 밖으로 버려요. 지나가지도 못하게 행인들이 하수구를 흘려버리는 게 아니라 나만 편하면 돼, 나만 아니면 돼 생각의 인도인들. 인도가 참 그래요. 친절하신데 가끔 이제 나만 아니면 돼라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엄청 많아요. 운전할 때도 보면은 무조건 끼어들게 하고 나부터가 항상 몸에 밴 사고방식이에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인이 공경이 쳤을 때는 또 와서 엄청 잘 도와줍니다.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배려 같기도 하고 또 어떨 때 보면은 배려 따위는 전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참 묘한 인성들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. 그래서 사실은 평가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. 한국적 기준으로는. 유치원에 가는 돈 있는 집안의 아이들과 길에서 그냥 놀고 있는 이렇게 굴려가면서 저런 폐타이어 굴려가면서 노는 아이들과 예, 이게 인도의 빈부격차입니다. 요가 청년하고 아침에 밥 먹으러 나왔다가 얘기가 굉장히 깊고 길어졌어요. 한 3시간을 얘기를 하고 시간을 보니까 점심시간입니다. 그래서 카페를 레스토랑으로 옮겨가지고 또 점심 먹으러 왔어요. 제자들하고 대화 수업하던 때랑 똑같은 내용으로 많은 얘기들을 했습니다. 3시간 동안 마음이 많이 편해졌을 것 같아요. 요가 청년이 이렇게 녹화 안 됐었던 거예요? 지금 녹화되는 거야? 감자수업 시켜먹습니다. 요가 청년 맛있답니다. 너무 맛있어. 저는 볶음밥입니다. 요가 소년이 다 시디 밸러스 관광하고 터벅터벅 넘어서 걸어오네요. 손은 들고 있어요. 청양로를 받으면서 넘어오고 있습니다. 저녁 먹으러 자스민 카페에 또 왔습니다. 오늘 저녁 메뉴는 버터 파니르 마살라 그리고 버터 짜파티 플레인 라이스 이렇게 시켰습니다. 라이트하게 먹으려고. 근데 재밌는 건 오더할 때 버터 파니르 마살라라고 미국식 발음을 하니까 못 알아들어. 그래서 어떻게 발음해야 될까요? 영국식 발음으로 버터르 파니르 버터르 파니르 마살라 이렇게 주문하니까 알아들어요. 힌디 영어였습니다. 대충 뭔가 느낌 오잖아요. 너 여기 머물렀으니까 아니 입장료네. 근데 식당 아니야? 네 그래갖고 아니 여기 식당인데 무슨 뭐 그런 걸 내냐 입장료 헛소리 하지 마라 너 장난치지 마라 그러니까 갑자기 가격을 깎아 200루피 내래 하고 어림도 없다 나 50루피 될 거야 150루피 내래 하고 아 조용히 해라 너 사장한테 전화한다? 아까 너 와이파이 얻느라고 사장한테 전화했지? 나 사장 전화번호 알아 라고 얘기하니까 그래 50분간 빡치게 진짜 이야 그러니까 이게 아무렇지 않게 그냥 일단 부르고서 주면 받는 거고 안 주면 결국 50루피 냈죠. 네. 아 사진 한번 보자 어떤가 어떻게 돼 있는데 장소비를 300루피나 받을까. 오늘 저녁은 밥에다가 네. 버터 파니아 마살라를 비벼 먹는 겁니다. 우다이푸르에서의 마지막 밤입니다. 내일 저희는 우다이푸르를 떠나가지고 조드푸르로 조푸르 갑니다. 조푸 어감이 좀 그렇지만 조푸 잘해야 될 발음 조드푸르 조드푸르 식사하시네요 또 식사하시네요 또 매네요 식사하시네요 먹고 노는 게 일이죠 뭐 좋은 저녁 되세요.
그래서 저는 바이크로 소도프루로 가고 이 두 친구는 버스를 타고 소도프루에 오게 될 것 같은데 이 친구들은 내일 모레 새벽에 도착하게 될 것 같아요. 저는 내일 먼저 선발대로 소도프루에 가가지고 자리를 잡고 있겠습니다. 오후일 수 있죠. 저 두 친구들 버스 예매하러 지금 여행사로 가고 있습니다. 저쪽이 조금 비싸서 새로운 여행사로 와서 두 사람 예약하고 있습니다. Okay, tomorrow, 밤에 먹을 간식 사러 왔습니다. 1루피 깎았어요. 아오. No problem. 1루피 깎아줬어요. Thank you.